그때는 당연히 뭐저둘다 신이었고 딱 효주 씨 미성년자였고 그래서 보면 그냥 너무너무 풋풋한 여고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기억이 너무 나고 그리고 촬영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효주 씨는 기억을 못 했대요. 나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강렬하지 않았나 봐. Anyway, it's too long times ago. That's the fault. It's not my fault. 그때도 멋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역시나 오랜만에 만난 오빠는 더 멋있어지고 더 뭔가 어떤 어른으로서의 여유도 생긴 그래서 제가 기댈 수 있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은 감사한 기억이 많습니다. 실제로 그 세트를 지을 때그 생명공학 쪽에 계신 분들, 배양세포를 정말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문을 많이 구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셨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실제로 뵙고, 아, 진짜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고 많이 여쭤보고 했었던 것 같고, 특별히 대사에서 막 그런 어려운 용어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이수연 작가님의 극본 자체가 씬들이 좀 길어요. 그래서 그긴 씬의 대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때그 대사를 정확하게 외우고 리듬을 살려서 외우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어렵지만 또 그래서 더 즐겁기도 한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했고요. 뭐 군인 퇴역한 군인으로서 경호원의 느낌이 날수 있는 바디션을 좀 만들려고 했고, 그래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집중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액션 씬은 저희 액션 무술 감독님이랑 촬영팀이 워낙에 베테랑들이시고 저랑 작업을 많이 했어가지고 제가 어떤 신체적인 그거보다는 액션 씬 디자인 자체를 같이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근미래의 작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땅에 붙이고 싶어서 좀 현실적인 액션?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저렇게 하겠다 할 만한 것들을 좀 준비했습니다. 네. I wanted to say something. Okay. I have a Hong Kong friend, so she always sent me the interview or something, the real the art articles, 그 기자 기사 articles, Articles. articles, articles. So yeah, so thank you very much for always supporting me and always like loving K-drama and K-culture in Korea. So please keep having interest. About the Korea and Korea culture. Thank you very much. 请订阅我哋嘅 YouTube 频道，记得揿埋个钟仔啊！